어떻게 오셨어요? 입자하니 어디죠? 예약하셨어요? 성함이? 수근. 김주근님. 수근. 없으신데요? 김수근 있을 텐데. 없는데요. 어떻게 여기 있어요? 커피 마시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 있어요?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잖아요. 다시는 못볼뻔 했잖아요. 왜요? 죽었잖아요. 연극에서 죽은 건데. 왜 여기 계세요? 공연 이미 시작했는데. 저도요. 저도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저요? 아니요, 1년에 두편 정도? 많이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희곡이 아니야. 써보려고 했는데, 써보려고 극장도 갔는데. 그거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아, 수업 첫날 괜히 이상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이것저것 털어놨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내 인생에 연극 하나 빠진다고 설마 제가 죽기라도 하겠어요? 그죠? 가시게요? 아, 맞네요. 인사하셔야죠. 저요? 어우, 아니에요. 저는 됐어요. 저는 그냥 공연만 슬쩍 보고 가려고요. 인생은 하나의 연극, 구름과 참 맑았던 꿈, 사랑한 이들, 그대를 기다려 다시 만나 감싸안고 벅차는 봄 숨쉬는 빛 분장을 지운 생은 아 머리 위에 앉은 건 네가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야. 시리야. 그게 시리도 추운 겨울을 지난 봄이었어. 비둘기의 개체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구청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도록 독려했지.
겨울은 태어나자마자 자립한 비둘기들의 기근이었어. 그래서 겨울이 지나 봄, 시린. 참혹하게 시린 그 이름이 좋았어. 죽어간 비둘기들의 겨울을 기억하게 했어. 마쓱. 네가 내 이름을 부르던 그 순간 다시는 인간을 믿지 않으려 했던 내 마음에 빙하가 녹았어. 따뜻했어.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변했고. 우리는 살아있으니 모든 것은 변하지. 모든 것은 정말로 변해. 사랑은 죽어. 사람은 죽어. 사랑하는 사람도 죽어.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여. 그럼 나를 보낼 수 있어. 그리고 그 수용이 너를 지킬 거야. 극장에는 귀신이 참 많다던데 맞나요? 정말로 그런가요? 여기만 오면 어째? 그 사람 목소리가 갑자기 선명해져요. 마치 바로 내 옆에 서서 내 귀에 바싹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 같아요. 저는 극장만 오면 그날이 굉장히 특별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다른 직장이랑 똑같으려나? 맞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마 와봤을 거야. 어쨌거나 그 새는 날아갔고 이제 여기 없다. 내가 극장이었을 때 내 안에 배우들이 살고 무용수들이 살고 그 가운데 빛과 소리와 말들을 품었지. 아, 연극이 끝나면 그들은 내 몸을 빠져나와 걸었어. 빛, 소리, 말들과 함께. 하지만 머지않아 영국도 사라져버린 거야. 이제 극장의 지하에는 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어서와 후손들아. 사람들은 소리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소리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이건 작은 전쟁. 이제 이건 없던 음악 장트를 벗어나는 창. 조망받는 수수께끼. 발사된 빛. 오래 잊고 지낸 희망. 그렇게 나는 살았어. 살아남은 거야. 어느 아침 불안스러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후손들아, 너희 몸이 좀 달라 보여도 너무 놀라지 마. 뭐 어때? 살았잖아. 너희 몸에 돌기가 돋고 등이 단단하게 굳게 되면 그러면 여기 또 와. 너희가 살아남는다면, 나와 함께 남는다면, 나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어. 극장에. 극장 지하에. 극장 지하 벽돌 하나 틈 사이. 여기. 여기에.